지난해 국내외 인기 차트 상위 10곡 중 6곡, 많게는 8곡이 여자 아이돌 그룹 노래였습니다. H.O.T부터 BTS까지 남자 아이돌이 가요계를 주도했던 걸 생각하면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최근 5세대 남자 아이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바쁜 인터뷰 일정에도 매일 10시간에 달하는 안무 연습을 소화하면서 당찬 꿈을 키웁니다. 기대해도 돼, I guess it's time to show. 아직 데뷔 전이지만 벌써부터 팬덤이 생긴 남미 팬들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리더와 멤버가 작사, 작곡 능력을 갖춘 이들은 차세대 빅뱅을 꿈꿉니다. 빅뱅 선배님들이 가장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를 들어 포부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음악으로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이바지하고 싶은 느낌. 이전 세대의 아이돌은 독자적인 세계관과 칼군무가 특징이었다면 라이즈와 투어스 등 이른바 5세대는 댄스, 힙합 등 기존 장르에만 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장르, 브랜드화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남자 아이돌들의 음악들이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다라고 이제 딱 인식될 만한 곡들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부각을 하는 팀이 나온다 그러면은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4세대 걸그룹 중심의 음악계에서 비주얼이나 퍼포먼스를 넘어 직접 프로듀싱도 하면서 음악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5세대 남자 아이돌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